서울에 묻힌 문화재, 조선 선비를 찾아서, 효심어린 묘비, 이윤탁 한글 영비 및 묘.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과학적이고 유명한 문자로 인식되어 있지만, 조선시대 세종이 처음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만 하더라도 한글은 찬밥대우를 받았다. 여인들이나 천민들이 쓰는 문자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야만인이 쓰는 글자라고 하여 야만어라고 불린 적도 있다. 상국인 중국의 문자를 쓰고 있던 당시 양반들로서는 소국인 조선에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 쓴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반 백성들이나 여인들은 한글을 무척 많이 사용했다. 배우기 어렵고 쉽게 쓰기 어려운 한자는 양반들의 언어. 배우기 쉽고 쓰는데 큰 제약이 없었던 한글은 여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쓰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종 31년인 1536년, 조선 최초의 한글 석비가 세워지게 된다. 짐작했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이윤탁 한글 영비이다. 근대 이전의 비석 중에 한글이 새겨진 것은 모두 세 건으로,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이 이윤탁 한글 영비이다. 보물 제152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해 있다. 높이 143.5cm, 폭 64.5cm, 두께 19.3cm로 어린아이만한 크기의 이 비석은 중종 때 외교문서를 담당한 승문원의 부정자 이윤탁의 묘비이다. 이윤탁의 셋째 아들인 이문건이 1535년 아버지의 묘를 현 위치로 이전하고 어머니 고령신 씨의 묘와 합장하면서 묘비에 비문을 짓고 글씨를 새겨 세웠다고 한다. 비석은 전형적인 조선 초 중기의 비석 양식을 따르고 있다. 비의 옆면에는 묘주인 이윤탁의 이름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이윤탁의 일대기가 적혀 있다. 비석의 메인이 되는 앞뒷면에는 특별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비석이 다른 비석과는 다른 영비가 된 것에는 좌우측에 있는 글귀 때문이다. 먼저 우측면에는 한문으로 위 부모 입차수 부모 하인회지석 불인범칭묘 불인능 명의 만세지하 가지면부라고 쓰여 있다. 해석해보면 부모를 위하여 이 비석을 세운다. 누구 부모 없는 사람이 있어서 어찌 차마 이 비석을 훼손할 것인가. 비를 차마 깨지 못하리니 묘도 또한 능멸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만세를 내려가도 가히 화를 면할 것이다 라는 뜻이다. 부모의 묘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있다. 이번에는 좌측면을 살펴보자. 좌측에는 반듯한 글씨로 한글이 새겨져 있다. 신령한 비석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이 비석은 신령한 비석이다. 비석을 깨뜨리거나 해치는 사람은 재화를 입을 것이다. 이것은 글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 한문을 모르는 나무꾼이나 목동이 비를 깨뜨릴까 염려하며 일종의 경고문으로 쓴 것이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문건의 마음을 대변하듯 한자 한자에서 정성과 따뜻함이 밀려오는 듯하다. 반듯한 한글뿐만 아니라 이문건의 따스한 효심 또한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다. 조선시대보다 사람들은 더욱 똑똑해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우리가 놓친 것은 없을까? 영비에 남아있는 한글의 모습과 이문건의 마음이 왠지 아프게 다가온다.